안녕하세요. 롯데자이언츠 투수 김원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시즌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설레임도 있었고 약간의 무슨 겪어보지 않았던 거에 대한 두려움?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시즌 내내 크게 아픈 적 없고 그렇게 한 시즌을 치렀다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,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저에 대한 모습을 봤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좋은 것 같고요. 성적 부분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만족은 하진 않는데, 일단은 안 아프게 풀시즌을 뛰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, 지금. 기억이 잘안 나는데, 제가 신인 딱 들어왔을 때 가을 야구 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부터는 잘 모르겠어요. 안 했던 것 같아요. 신인 때 이제 19살 때 들어오기 전에 시구 한적 있는데 그때 말고는 이제 올해가 플레이오프 처음이었죠. 이거 어떻게 보면 잔치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기에 제가 나갈 수 있다는 게 일단 영광스러웠고 일반 이제 게임보다 이제 뭐야 팬분들도 열정적이시고 훨씬 더 많이 오시니까 좀더 재밌게 경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저기 있었을 때 그냥 지금 이 마운드에서 자체에서 그냥 던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는데 지금 이런 이렇게 시구를 하는 그때 당시의 생각도 나고 저 친구들의 이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부분이 좀 생각났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그렇게 큰 반응은 안 보였어요. 왜냐면은 프로에 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팀에 상관없이 그런 갔다는 거에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축하를 많이 해주셨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애초에 롯데가 오고 싶다고 그때도 그랬었거든요. 뭐 그때 뭐팀 분위기도 좋고 팬분들도 많고 뭐 열정적이시고 이래가지고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집에서도 많이 좋아해 주셨죠. 지금 어린 투수들 있잖아요. 뭐 세웅이, 진영이, 뭐 유영이, 뭐 시영이 형 이렇게 어리다고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들하고 친하고 입단 동기 형들, 봉기 형, 뭐 상호 형, 태승이 형, 뭐 지금 같이 밥 먹고 갔거든요. 그런 형들이랑 지금 더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종무랑 성빈이랑 이렇게 같이 좀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. 지금 뭐 비슷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셋이서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저랑 비슷하게 1년 동안 재활하고 뭐 이런 것도 제일 비슷했어요. 그리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아또 그때 저의 모습하고 지금 성빈이 모습하고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뭐 저의 그때 모습보다는 지금 성빈이 모습이 좀더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, 지금 성빈이가. 잘 계획을 짜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는 이제 부산에 있는 건 아니고요. 저는 광주로 가가지고 이제 작년에 운동했던 이제 트레이닝 센터가 있어요. 그 이동호 트레이닝 센터라고 있는데 작년에는 선수협에서 이렇게 뭐야 협약 같은 거 해줘가지고 했는데 올 시즌 결과도 지금 예년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 이렇다 보니까 또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는 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. 뭐 일단은 뭐 제가 던질 수 있는 건다 던져야 이기니까요.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구종에서 좀더 정교하게 컨트롤을 만들고 그리고 구위 부분에서 개수가 올라가도 좀 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이닝을 책임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목표입니다. 일단은 이닝을 많이 던지고 싶어요. 그러니까 뭐 선발 투수라면은 조기 강판 안 되고 선발 투수가 맡은 이닝을 던지고 내려오는 게그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규정 이닝을 한번 던져 로테이션 잘안 걸고 안 아프고 규정 이닝을 던져보는 게 내년의 목표입니다.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
내년 시즌까지 많이 남았는데 잘 준비해서 또 내년 시즌에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올해보다 더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그러면 사진 너무 과거하게 너무 사진 가 알겠습니다. 인터뷰할 때 많이 해달라는데 진짜 못하겠어요.